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 성경책을 읽어드릴 거예요. 제목은 예수님은 행복한 가족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나좀 도와주겠니? 요셉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느새 자란 소년 예수님은 아빠를 돕는 것이 기뻤어요. 요셉은 나무로 된 물건을 멋지게 만드는 목수였어요. 요셉은 나무로 물건을 만들었어요. 어린 예수님도 목수예요. 엥? 예수님은 요셉 아빠가 나무로 물건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예수가 만든 것좀 보겠소? 아빠 요셉이 엄마 마리아를 불렀어요. 네,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정말 멋져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은 가족을 마을에 있는 하느님을 집에 갔어요. 이게 요셉이 만든 상자래요.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참 행복한 가정이네요.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예수의 아빠 아빠가 만드는 물건은 튼튼하고 좋아. 그리고 가족 모두 다 하느님을 무척 사랑하는 멋진 가족이야. 네, 오늘은 예수님은 행복한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더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그럼 안녕!